오씨, 깔끔한데? 안녕하세요. 강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아, 오늘은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짜잔, 좀 크죠? 청소기입니다. 아마도 제가 청소기 리뷰를 한 두 번인가 한 것 같아요. 한 번은 다이슨에 대한 걸 했고요. 중국에서 산 좀 작은 청소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둘 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. 다이슨을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이 좋아서 다이슨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 무선 청소기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너무 불편해요. 배터리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제가 다이슨만 한 3개 정도 산 것 같은데 제대로 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가 좀 아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, 이거 집에서 그냥 일반 청소기로 좀 쓰고 있었는데 코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짧고 그래서 한계도 좀 있고 그리고 워낙 덩치가 있고 그러니까 간단히 쓸 수 있는 청소기가 또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, 요번엔 좀 좋은 걸 사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삼성이나 LG 청소기 좋죠. 근데 무선 청소기 LG 삼성도 이제는 다이슨보다도 비싼 그런 청소기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고민 하다가 아, 예전부터 좀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인 카처에서 나오는 무선 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. 카처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집을 지으실 때 공사장 청소용으로 하나 구매를 했었어요. 그래서 끝나고 나서 쓰고 있는데 20년 넘게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진짜 뭐 명품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제가 작업실 셋업 할 때 그것도 이미 한 10년 됐네요. 그래서 10년 전에도 카처를 구매해서 제 작업실 청소기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. 물론 그게 너무 크고 공업용에 가까운 청소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쓰려면 일이 커요. 그래서 이제 무선 청소기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이슨을 구매했는데 실패하고 중국제를 샀는데 차이슨이라고 그러죠. 그런 걸 샀는데 실패하고 그래서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. 그러다가 집에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카처를 하나 더 다시 알아봤어요. 카처에서는 이 그 무선 청소기는 요거 한 종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VC4i라고 하는 모델인데요. 요 모델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선택에 뭐 여지도 없고 고민도 별로 필요가 없었고요. AS 문제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카처로 가기로 했습니다. 카처는 국내 총판도 있고요. 국내 총판이라고 해야 되나요? 한국 대리점도 있고 서비스도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꽤 잘 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카처를 한번 구매해서 오늘 오픈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일단 저희 스펙 보기 한번 보고 갈까요? 카처는 우리나라 사이트가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세일도 하고 있네요. 10% 세일하고 있는데 좀 짜긴 짜죠. 10%면 소비자 가격은 396,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옥션이나 뭐 이런 데 여러 군데 뒤져 가지고 오픈마켓에서 한 28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. 그리고 제품 설명은 뭐 단촐하게 뭐 늘 청소기에 있는 거 있죠. 강하게 빨아들인다, 그 다음에 뭐 먼지는 안 난다, 필터가 좋다,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,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다,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. 이런 것들은 뭐 다 볼 필요 없고요, 다 좋다고 쓴 거겠죠. 그리고 이 뭐야, 이거는 뭐 광고 홍보에 대한 거고요. 그 다음에 헤파 필터가 내장돼 있다, 그래서 요거는 교체해서 구매할 수 있다, 요런 그 악세사리 구매도 생각보다 쉬운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카처를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생긴 무선 청소기고요. 디자인도 뭐 군더더기 없어요. 뭐 번잡하게 뭐 여러 기능이 없습니다. 그냥 보통은 버튼 누르고 버튼 끄고 요런 정도예요. 무게도 1.85kg라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. 그래서 저도 요놈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.
그리고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. 그리고 모든 바닥 청소가 가능한 이런 브러쉬가 있다. 이것도 전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다이슨을 썼을 때 이 브러쉬가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. 그리고 바닥 재질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게 돼 있는데, 물론 그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겁니다. 대신에 그 액세서리가 너무 비싸요. 구하기도 힘들고. 그래서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데 딱 하나 심플하게 고민 없이,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강력 초강력 무선 청소 최대 40W 40W 강력한 흡입력. 솔직히 이 흡입력에 대한 단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조사마다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. 좀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쓰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신뢰가 좀 가지 않습니다.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써보면서 느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뭐 엔진이 아주 빠르다, 뭐 흡입력이 좋다 그래서 샀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건 거의 체감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국제 차이슨을 실패한 것들이 다 이런 원인들이어서, 요번에 우리 와이프가 그냥 싼 거 중국제 사자 막 그랬는데 그냥 무시하고 카처로 샀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강력한 모터파워 뭐 이런 얘기는 다 하죠. 강력하다. 그 다음에 최대 50분 멈추지 않고 쓸 수 있다. 이 정도면 충분한 배터리 성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필터나 이런 것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. 뭐 카처가 워낙 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모든 종류를 하나의 브러쉬로 할 수 있다. 구석구석까지 쓸 수 있는 브러쉬도 제공한다. 뭐 이런 것들. 뭐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생각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뭐 호수나 이런 것들 연결할 수도 있고 먼지통을 비우기도 쉽고 청소도 간단히 할 수 있고 오 물로 세척이 가능하대요. 이건 돼야죠. 그죠?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도 제공한다. 그리고 뭐 이러이러이러한 부속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.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게 독일 제품이다 보니까 좀 투박하긴 해요. 투박하거나 뭐 아답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뭐 착 껴서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나라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도 이 스펙이 나오는데 18V 사용하고 있고 2.5Ah를 사용합니다. 그리고 작동시간은 50분, 절전 모드에서 보통일 땐 30분, 초고속일 때는 12분, 그 다음에 4시간 동안 충전 시간이 필요하고요. 흡입력, 압력 이건 전 무시합니다. 솔직히 이 수치들이 너무 과장된 것도 많고 제조사를 별로 믿을 수가 없어요. 이건 아마 써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모터 회전 속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소음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. 그래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. 청소기 시끄러운 거죠.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. 먼지통 용량이 조금 작은 게 아쉽긴 하지만 뭐 제가 쓰려는 목적 자체가 간단히 이렇게 조그만 거 빡 닦을 때 쓰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내용이 이거예요. 별거 없네요. 제품을 보죠. 제품을 보고 싶어서 우리 오픈박스 하는 거니까요. 자, 뜯어볼까요? 어이구. 자,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. 포장은 종이들로 다 했고요. 첫 번째는 매뉴얼이 있습니다. 매뉴얼이 잘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 연장 파이프 같죠? 어? 오씨. 역시 카초군요. 이거 알루미늄 같은데요? 이 가운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양쪽 끝단은 플라스틱 사출로 되어 있는데 견고해 보이네요. 자, 요거는 그렇게 놓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뭘까요? 요거는 뭔지?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답터. 아답터는 아주 심플한 아답터입니다. 용량도 0.75A. 그렇게 높지 않은. 잭이 좀 거슬리긴 하네요. 이게 전용 잭 같이 생겼어요. 카처 전용 잭. 이게
단단하고 고장이 덜 날 수도 있지만 이게 고장 나면 얘를 또 사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. 짜잔, 본체입니다. 본체. 오. 그렇게 가볍다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도 없네요. 그냥 편리하게 돼 있네요. 아, 충전을 옆에서 하게 돼 있어요. 배터리는 여기 나사를 풀러서 교환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고요. 그럼 보통은 교환을 잘 안 하겠다는 얘기죠. 먼지통은 어떻게 비우지? 이건 뭐 나중에 자세히 보죠. 일단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이걸 다 꺼내서 보고요. 짜잔, 이게 모든 바닥에 닿을 쓸 수 있는 브러쉬인 것 같아요. 아, 솔이네요. 부드러운 솔과 좀 뻣뻣한 솔로 되어 있습니다. 깜장색은 부드러운 솔이고요. 노랑색은 뻣뻣한 솔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쟤랑 연결하는 것 같네요. 얘도 이렇게 놓고요. 자, 다음에 또 뭐 있어? 이건 밑에 트레이인 것 같아요. 트레이인데, 아, 이 뒤쪽에 무게추가 있습니다. 좀 묵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. 이게 여기다 결합하는 것 같네요. 자, 다음에 작은 솔. 요거는 뭐 천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브러쉬. 이렇게 브러쉬 있고, 브러쉬 안 쓸 때는 이거 어디 어떻게 누르는 거야? 어, 여기구나. 이렇게 누르면 그냥 딱딱한 형태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네요. 아, 여기 버튼을 눌러서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. 그게 답니다. 예상을 벗어나지 않네요. 카처는 심플합니다. 모든 것들이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매뉴얼 혹시 모르니까 매뉴얼 한번 보긴 봐야죠. 한글 매뉴얼이 있는데 별 내용 없습니다. 참 간단하네요. 별 내용이 없어요. 이렇게 도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. 일단 이걸 한번 조립해 보죠. 이게 이렇게 조립해서 청소기를 고정하는 고정 키트인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데 요 구멍은 요거랑 요걸 넣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얘는 새 거는 이렇게 뜯는 맛이 있죠. 그 다음에 오, 심플합니다. 버튼은 두 군데 있어요.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이쪽에 전원 버튼, 그 다음에 강약 조절하는 버튼, 그리고 그 뭐죠 이게? 이건 아마 브러쉬를 돌리고 안 돌리고 버튼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세 개가 다예요. 그래서 가운데 버튼은 누를 때마다 속도가 바뀌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원 버튼, 브러쉬 버튼, 그게 답니다. 조립해 볼까요? 오, 길이는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요거를 요 정도 조립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걸, 아, 야, 이거 한 손으로 들어서 하기에는 좀 무겁고요. 근데 바닥에 놓고 밀 때는 별로 그렇게 무거운 감은 없습니다.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어서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. 요거를 자로 한번 재볼까요? 길이를? 길이는 대략 손잡이 끝까지 120 정도 돼요. 120cm. 1.2m죠. 요 정도인 것 같고요. 청소나 이런 거는 잘 되겠죠? 소리가. 오, 브러쉬가 돌아가요. 아, 브러쉬를 끄고 킬 수 있고. 이게 절전 모드인 것 같고요. 아, 이게 절전 모드네요. 키면은 무조건 그 터보 모드가 나오는 것 같고요. 아, 여기 액정이 있어요. 여기 아주 액정이 심플한 액정으로 표시가 되는데 어두워서 잘은 안 보여요. 그런데 키면은 무조건 터보 모드로 시작하고요. 그 다음에는 중간, 그리고 절전 모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브러쉬 표시가 여기 뜹니다. 조명이 밝아서 이 플라스틱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거든요. 약간 그 투명한 거지만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 액정을 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오픈박스 영상은 이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뭐 더 이상 보여드리거나 그럴 건 없습니다. 아주 심플하고요.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긴 합니다. 뭐 회전도 그렇고
여러 가지 면에서 나쁘지 않아 보여요. 이제 잘 써야겠죠. 좀 써보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이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. 지금은 그냥 오픈박스만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제가 여러 번 청소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나가게 될지 안 나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 영상이 일단 나간다면 아마 꽤 쓸만한 놈일 겁니다. 그러면 다음에 얼마나 쓸만한 놈인지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. 요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고 있다면 이 제품은 쓸만한 겁니다.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. 최대한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을 다실 때는 댓글 밑에 댓글로 달지 말아주세요. 그럼 유튜브에서 그거 잘 체크를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알람을 보고서는 제가 올린 영상도 워낙 많고 댓글도 워낙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저한테 다이렉트로 올 수 있게 그냥 댓글로 추가하셨을 때 제가 답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